이게 B1, B2. 그죠? B1, B2. 그런 다음에 얘는 앞. F1. F1, F2 이렇게 되죠. 10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매, 소매 10번째까지 끝을 냈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안단, 그죠? 안단, 앞안단, 이거는 뒤안단. 그다음에 얘들은 칼라 두 장씩, 그죠? 얘들은 10번째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얘들은 이제 뭘할 거냐면 얘들은 심지를 붙일 거예요. 심지는, 자, 지금 내가 오늘 할 거는 실컷 심지입니다. 그죠? 자, 이 심지는 우리 원단에 힘을 주기 위해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지 작업을 많이 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컷 심지 있고, 아사 심지 있고, 면 심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용도에 따라 뭘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요거는 실컷 심지라 해가지고 보통 우리 옷에는 조금 부드러운 실컷 심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얘들도 재단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장을 마주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자, 심지 작업하는 게 조금 귀찮다고 어떤 사람들은 다리미에 바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심지도 똑같이 우리가 원단 재단하듯이 그대로 재단을 한 다음에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올려주고 그다음에 카라. 카라 얘는 바이어스로 잘랐으니까 심지도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로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단. 암단. 그 다음에 칼라. 이게 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다 같이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죠? 얘들은 시접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요선 그대로 시접하고 다 포함시켜서 바로 재단을 하면 됩니다. 심지를 똑같이 잘라서 나중에 붙여줄 겁니다. 네. 이거는 뒤안단이죠. 하고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 밑단 부분에 심지를 조금 붙여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을 아까 우리 밑단 시접 3cm 줬죠? 그죠? 3cm하고 위에 1cm하고 4cm 4cm로 이렇게 잘라놓을게요. 이거는 밑단에 우리가 붙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실패떡이 했던 거 있죠, 그죠? 요거를 이렇게 두 개씩 갈라줄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사이를 이렇게 두 겹 사이를 이렇게 온다 찢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실패뚜기를 갈라줍니다. 자, 가까이서 보면 얘들을 살짝 이렇게 벌려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살짝 벌려서 잘라주고 실패뚜기 했던 걸 이렇게 갈라서 잘라줍니다. 갈라서 여러분들이 보이라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일부러 손으로 들었습니다. 두 장을 분리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올라온 거, 여기는 이렇게 18 한 거는 조금 긴 거는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굳이 이렇게 길게 냅두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실패뜨기 분리 작업까지 자 모두 다 하세요. 실패뜨기 했던 거 요것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자, 이 안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렇게 솔로 두 장을 뜨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죠? 뒤에가 지퍼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 여민선이 있기 때문에 여민분이 있기 때문에 뒤를 굳이 지퍼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앞에 이게 여민분이 있어서 굳이 뒤에는 지퍼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들을 앞단은 이렇게 이 부분을 볼로 이렇게 붙여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5의 시접을 주고 이렇게 재단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장이 되도록 안다는 거죠. 그렇게 재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걸로 되도록 한 장이 되도록 다시 재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를 이렇게 다시 재단을 했습니다. 이제 심지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심지 작업입니다. 그죠? 자, 여기 아까 우리 재단해놨던 심지를 여기 심지가 만져보면 까찔까찔한 부분이 여기 풀이에요. 그죠? 풀이 여기 안쪽에 원단 안쪽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누르듯이 그 다음에 가라
밀면 안 됩니다. 주의할 거는 항상 위에서 누르듯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반대편 쪽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 신지를 똑같이 이렇게 잘라야만 이게 다리미판이 항상 그죠? 끈적하지 않고. 이게 내 혼자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사람 쓸 때는 이게 끈적한 풀기가 여기 붙어 있으면 굉장히 남한테는 피해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심지는 똑같이 잘라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한번 다려주고. 자, 밀게 되면은 형태도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렇게. 가라 해줬고, 그 다음에 안단. 반대편에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안단까지 심지를 붙였습니다.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재단했던 여기 있죠. 저 문판. 요 밑단 부분 있죠. 밑단 부분에 아까 우리 5cm 폭으로, 4cm 폭으로 잘라놨던 거 있죠. 그죠? 그거를 요 밑단하고 여기 우리 완성선 한 1cm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밑단 부분에, 또 반대편에도, 1cm 올라오게끔 해서. 뒤. 자, 각 밑단 다 해주면 됩니다. 소매도 마찬가지로 밑단 부분에 해줄 거예요. 소매도 이렇게 1cm.
앞뒤 소매까지 밑단 부분에 이렇게 심지를 다 붙여줍니다. 자, 심지 우리 앞판 뒷판 소매 밑단 쪽에 심지 붙였고, 그죠? 그 다음에 안단에도 심지를 다 붙였습니다. 안단하고 칼라하고 심지를 붙였고, 자, 이제 심지 작업 마지막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우리 앞에 제일 앞에 유명해지는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띠심지라고 이렇게 다대테이프라고 이렇게 잘라진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시중에 나오는 게 바이어스로 된 게 있고 직선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직선으로 붙일 거예요. 얘가 늘어나는 방향,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된 게 있고, 얘는 식스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진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어디다 붙이느냐 하면, 우리 여기 나팔 칼라 끝점 있죠, 그죠? 칼라 이어지는 지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완성선 한 0.1mm 안으로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위를 이렇게 잘라주시,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삼각으로 이렇게. 자, 여기도 심지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삼각으로 같이 잘라서, 자, 여기에서 완성선에서 0.1mm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늘어뜨리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이쪽에는 안 붙입니다. 요 앞에 부분만. 우리가 자켓 같은 경우는 어깨선하고도 다 붙이는데, 원피스는 여기까지만 심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요 앞에, 중심 쪽에 완성선 따라 0.1mm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지는 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누르듯이 0.1 정도. 자, 밑단은 여기 밑단까지 되어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심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반대편에 뒤집어서 반대편에도 해줄 겁니다. 반대편에도 여기서 완성선에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겹쳐지면 두꺼워지니까 이렇게 삼각 모양으로 해서 완성선에서 한 0.1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까지 심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 띠 심지는 딴 데는 붙이지 않고 여기 앞에 중심 여며지는 부분만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심지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안단하고 칼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지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랬으면은 얘들도 심지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선들을 한번 더 새로 그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놓고,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네. 했던 것처럼.
눈치점, 칼라끝점 이렇게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편 쪽에는 굳이 안 그려줘도 됩니다. 그대로 쓸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반대편 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표떼지기를 하지 않고, 안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끝점 그려주고 앞판 안쪽에 안단 그려주고 칼라도 마찬가지로 그려줘야 됩니다. 칼라도 여기 뒷목점, 뒷목점 표시로 해주세요. 뒷목점 표시해주고, 반대편에도 가라 그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반대로 우리가 아까는 1.5에 넉넉한 시접을 줬으면 요거 다 그리면 똑같이 1cm로 이렇게 시접 정리를 조금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뒤 안단 중심부터 먼저 그려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즙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단, 그 다음에 뒤안단, 카라까지 이렇게 준비가 다 됐고, 재단도 끝을 마쳤습니다. 소매. 그죠? 네, 요거는 F1, F2. 그 다음에, 백원, 백투까지 이렇게 재단을 다 마쳤습니다.